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요즘 국내선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한 업체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차를 마음대로 쓰고 고객을 향한 욕설을 한 게 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업체마저 별 문제 없다고 대응하는데 제보 내용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한 김포공항 주차 대행 업체에 차를 맡겼습니다. 차를 곧바로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업체 직원이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릅니다. 회사 이사로 오세요. 끝나고. 곧 도착해 차에 타는 사람. 같은 업체 동료 직원입니다. 공부하지 몰라요? 차를 몰고 간 곳은 공항 근처 중간 집결지. 이번엔 다른 직원이 A씨 차량을 퇴근용으로 쓰자고 말합니다. 고객 차를 공항과 중간 집결지, 주차장 간 직원들의 이동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발레파킹 업체 직원은 A씨의 차에 다른 직원을 태우고 이곳 김포공항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직원을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고객 차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건데 직원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 A씨를 험담하고 욕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자들이 결투하는 게 왜 그런지 알아? 업체 측은 직원 일부의 일탈이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면서도 차를 함께 타는 것 자체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내려가는 차 기사님들이 이용을 태워서 내려가는 게 그게 불법인가요? 배달에 대해서 배달기사들이 거쳐서 가는 대로 공지하고서 배달을 해서 돌리진 않잖아요.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자동차 소유자 몰래 이런 식으로 차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331조 2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경찰은 형법상 자동차 불법 사용과 모욕 혐의로 업체 직원들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